트러블레이저로 바꾸자. 그래, 바꾸자. 어, 자기 거 52 팔고. 어, 자기 거 팔고. 자기 거 팔고. 자기 거 팔고. 어때? 안녕하십니까, 제펄입니다. 오랜만에 이제 차를 좀 들고 나왔는데 오늘 제가 할 차는 바로 트레일블레이저 RS 최고등급 자동차예요. 다른 채널들에서 좀 많이 까이더라고요. 여태껏 봤던 내가 소형 SUV 중에 디자인은 이게 갑이 아닌가. 여러분, 그리고 특히 이 색깔, 아, 다른 색깔은 모르겠고 요거 이비자 블루, 요 색깔로 해야 돼요. 자, 이비자가 무슨 뜻인지 알지? 이비자가 그 스페인에 있는 그 클럽 섬이야. 완전 나 좀 보내줘. 제가 오늘 이 트레일 블레이저가 왜 그렇게 다른 채널에서 욕을 먹는지 되게 어렵게 막 설명을 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. 그래서 아니 되겠다, 내가 실제로 타봐야겠다. 실제 우리 일반인 오너들의 마음이 되어서 어디가 좀 좋고 어디가 안 좋은지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거 라이벌이 뭐뭐 있냐? 일단 뭐 티볼리도 있고 셀토스도 있고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20살의 XM3도 있고, 근데 디자인적으로는 저 얘 보자마자 우와 이랬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차를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눈빛이랑 이런 데 범퍼 라인 이런 데 주변을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얇게 따인 요 눈빛 요쪽에 있잖아요. 여기가 진짜 세련됐어요. 고성능 스포츠카의 느낌을 내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, 요거는 우리 차주분이 카본으로 랩핑을 했어요. 근데 이거 좀 센스 있지 않아? 나 이게 더 예쁜 것 같아.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 선루프랑 사륜 뺀 이제 풀옵션이에요. 지금 가격대로 치면은 거의 3,000대에다가 신혼록 세면 3,200, 300나올래나? 아, 근데 이 가격대면은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지. 왜냐면 우리 티블리도 2,000 중반대 샀잖아. 그리고 셀토스도 이 정도 옵션을 맞춰서 넣으면은 한 2,000 후반대 나와. 그러니까 기존 경쟁 차량보다 한 200은 더 비싼 것 같아. 근데 차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레벨이야, 이 가격대면.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겠지. 이 차냐, 아, 갑자기 나는 K5 소나타로 갈 거냐, 준피디 한방 매길 거냐, 이런 거지. 일단 요 휠 같은 경우도 이제 18인치인데요. RS에 들어가는 휠이라서 크기는 요 크기에 딱 적당해. 근데 나 생각보다 이 휠이 되게 커 보여. 이게 타이어가 두꺼워. 디자인은 그냥 쏘쏘합니다. 자, 일단 RS 등급이랑 그 밑에 액티브 등급, 요 두 개서만 이렇게 투톤을 고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투톤이 들어가줘야 디자인 자체적으로 훨씬 이뻐져요. 근데 정말 좀 좋은 점은 일반 라이벌들보다 좀 더 크고 투싼보다 조금 작은 느낌? 그리고 여기를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다들 쿠페가 대세예요. 요거 때문에 여기가 꺾여져 내려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쿠페인가 했더니 이런 데가 또 이렇게 예쁘게 나와있고, 일단 외관에서는 1등이지 않나.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내관을 중요시합니다. 실내 디자인. 왜냐? 바깥은 내가 못 봐. 난 실내만 보기 때문에. 뒷모습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. 솔직히 막 이쁘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때 여백의 미도 맞고 요 RS라는 게 딱 들어간 순간 진짜 최고 성능이잖아 원래는. 근데 이 녀석은 그냥 디자인만 바뀔 뿐 나머지 엔진이라는 건 똑같아요. 1300cc 3기통. 그러니까 나 이거 주행이 너무 궁금해. 어느 정도 느낌을 줄까? 그러면 진짜 소형 있잖아, 모닝이나 마티즈는 몇 cc야? 3기통. 걔네보단 훨씬 잘 나가야 또 인기가 있을 거 아니야. 3000이나 넘게 주고 사는 차인데 얘는 발로 원래 열려. 차주분 말을 들어보니까 밤이 아니면 잘 안 된대. 거의 무용지물. 그래서 얘는 손으로, 전동으로. 오케이. 우리가 티볼리 차주잖아. 티볼리 같은 경우 전동으로 열어본 적 있어? 그거 되는 거였어? 아니, 안 돼. 뭐야. 아니, 전동 있는 것 자체가 대박이라고. 굉장히 평평해가지고. 그래서 요 차 타고 차박이라든지 캠핑 이런 것도 가능하고, 실내가 아까 내가 봤는데 넓더라고요.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뒷자리가 제가 제일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뒷자리로 와봤는데요. 진짜로 넓긴 넓다. 제가 티볼리를 타고 있어서 그렇지만 티볼리보다도 넓고요. 하지만 요 시트 길이 같은 경우는 좁아가지고 많이 오래 타면 힘들 거예요.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많이 서 있어요. 편하게 오래 가기는 힘들 것 같아. 근데 넓이로는 괜찮아. 재질은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. 얘는 사륜이 아니기 때문에 요쪽 공간에 여유가 있어요. 되게 좋아. 튀어나온 게 없지. 이런 데서 이동이 자유롭고, 이게 뒷좌석이 제일 중요한 점인데 발 넣는 공간 이런 게 있어야 편하거든요. 티볼리보다도 넓다. 동급 차량에 비해서 제일 여유 있는 것 같다? 왜까지? 다른 채널에서? 어쨌든 뒷좌석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. RS나 트랙에 와야지만 이렇게 팔걸이가 들어갑니다. 밑에 뜨면 또 팔걸이도 없더라고. 이분이 옵션을 빼서 그런데 원래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을 또 넣을 수가 있어요. 우리같이 패밀리카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넣는 게 좋을 것 같아. 필수. 그럼 이제 여름에 좀 이제 가장 좀 불편할 것 같은 점이, 여기에 이제 아무 버튼이 없고 뒤에 에어컨 송풍구가 없어, 뒷좌석에. 그러니까 뒷좌석 분들은 앞좌석 분들이 좀 춥게 해놔야 뒷좌석은 시원하다. 이런 거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네. USB 꽂고 핸드폰 충전기 꽂고 이런 거는 좋은데요. 그러니까 뒷좌석 사람들은 크게 배려하지 않은 것 같지만 공간은 배려한 것 같기도 하고. 저 이제 하나만 이제 깔게요.
인포테인먼트 디자인들이 좀 요즘 시대와 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살짝 이렇게 아날로그 느낌 많지 않아? 많이. 근데 디자인은 진짜 좀 별로입니다, 여러분. 미리 만들어놨나 봐, 옛날에. 옛날에? 그리고 우리가 워낙 화려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맞아. 자기만. 그래도 장점은 그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가 다 되고 무선 충전도 다 되고 옵션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RS 등급이고 이제 통풍 시트도 넣었기 때문에 운전석에는 이제 통풍 시트가 돼요. 조수석까지. 아 근데 디자인은 진짜 별로다. 근데 이런 빨간 선들이 이건 스포티해 보인다 그래도. 이건 RS에만 들어가는. 이 높은 등급에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에요.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차급에서 너무 크게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주행을 빨리 해봐야지. 운전할 때 느낌이 어떤지. 깨알 옵션이네. 벨트를 안 매면 벨트 매라고. 처음 봤어 이런 거. 빨리 매. 나야? 두 개가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나랑 우리 구독자님이랑 하는 거 아닐까? 와 뒷좌석도 대박이다 이건. 자 그리고 이 차는 뭐 저공해 3종 차량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런 공영 주차장에서 50% 할인이 됩니다. 그 더 웃긴 거 뭐였는지 알아? 뭐? 이 화면에서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여. 아 그거 조그마게? 벗어나면 바로 안 보여. 일단 제가 처음으로 지금 악셀링을 해보고 있는데요. 요 급에서 뭐 크게 뭐 이렇게 다른 데 보면 뭐 미션이 어떻고 하체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그런 거는 뭐 전혀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건 없고요. 엑셀링이 동급 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묵직한 맛은 있어요. 사실 좀 불편한 점이 이런 팔걸이 같은데 우리 둘이 타서 봐. 한 명밖에 못 걸어. 이거 왜 그래? 우리 앞으로 이게 CGV야 뭐야. 서로 팝콘 두고 싸워야 되잖아 이거 옆 사람하고. 알지? 짧아서 아쉽다. 세 번째 단점은 정말 좀 수납 공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 오늘도 지금 다 사타구니에 넣은 거 보여? 그러니까 컵홀더를 이용하던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해야 돼. 여기 이런데 단점이 뭐냐면 이런 데가 너무 좁고 깊어가지고 물건 찾을 때 쉽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자동차 리뷰라는 게 그날 하루 탄다고 이 차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하거든. 진실성 있게 전파가 안 되잖아. 그래서 진짜 이제 차주분한테 이 차의 장점과 단점이나 뭐 유지비 이런 거를 진짜 실제 차주가 얘기해 주는 게 훨씬 신뢰감 있잖아. 완전 있지. 나 또 뭐 알지도 못하는 애가 또 떠든다. 그래. 구독자님을 모셔보고 이 차에 대한 대화를 나눠볼 건데 첫 번째 경쟁 차량들이 많잖아요. 요급에서. 예. 뭐 셀토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XM3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티볼리도 있고 그런 차들을 제치고 요 차를 고른 이유가 뭐예요?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. 소위 말하는 쉐보레파 쉐슬람이기 때문에 다른 차들은 고려는 했지만 이 차를 선택을 했고요. 경쟁 차종인 다른 차들 뭐 XM3라든가 뭐 셀토스는 일단 그 차 나갈 때 미션이 변속 충격이 너무 세가지고 그렇죠. 쿵쾅 거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 차를 골랐고요. 색상이 일단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 이뻐가지고 예, 이 차를 골랐습니다. 근데 이 차를 그럼 현재까지 15,000 정도 탔나요? 그죠? 예 맞습니다. 어때요? 좀 괜찮아요? 장점이 뭐 있어요? 장점은 일단은 뭐 밟는 대로 나가고 브레이크도 잘 듣고 안정성 묵직함 이게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구독자님이 더 우습다고 했는데 이 정도 급에서는 어떤 걸로 나누면 좋겠냐면은 이런 걸로 나눠야 될 것 같아. 디자인 편의성 옵션 이런 거 막 요 차로 가죽의 질감 뭐 이런 데 막 느낌 그만 그런 걸로 나누기 좀 그래. 승차감이 어떤 게 더 좋냐 솔직히 다 커서 거기거든. 그러면은 이제 내 차를 한번 까보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? 단점은 뭐 단점이나 장점일 것 같은데 지나가다 사람들이 자꾸 이제 쳐다보는 차가 튀다 보니까 자꾸 아저씨들이 차 뭐예요? 이거 차 뭐 대우차인가? 막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그런 시선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. 솔직히 저는 단점은 아직까지 못 찾겠어요. 실내 디자인은 근데 조금 퇴보하지 않았어요? 실내 디자인 이런 거 할 거면은 뭐 사실 뭐 현대 기아차 뭐 XM3도 잘 나왔는데 네. 전 약간 투박한 약간 어떻게 보면 남성미? 이런 게 더 좋아가지고 너무 세련된 거보다 약간 이런 투박한 느낌이 더 좋아서 전 이 차를 골랐습니다. 외관은 세련된 걸 고르고 실내는 투박함을 원한다. 뭐 겉바속촉 뭐 이런 느낌? 그 여자친구 있어요? 아니요 없습니다. 네, 막 캠핑도 많이 가고 차박도 한다고 하는데 혹시 해보셨어요? 네 차박도 했는데 네, 두 명 자기 괜찮더라고요 저는. 그럼 또 남자끼리서? 그렇죠. 나중에 소개팅 컨텐츠 한번 나오실래요? 저는 좋습니다. 그렇죠. 제가 좀 세팅을 좀 해보려고 헬스장도 다 닫았거든요. 맞다. 돈 벌 데가 없어요.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이게 좀 이제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 이런 데가 이제 버튼이 좀 멀어 이렇게 그런 게 좀 단점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요 깜빡이 버튼 있잖아요. 요거 손가락이 짧으면 조금 빡세요. 이게 좀 높아 길이가. 내가 손을 여기다 놓잖아.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완전.
좋은 점이 신호와 신호 사이에 달릴 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. 풍절음이라든지 소음 뭐 이런 것도 많이 적고 스트레스 없이 잘 나가. 3기통인데 아 스파크랑 모닝이랑 비교해야 되잖아. 거의 그 정도 급이랑 비교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얘는 또 터보가 들어가 있으니까. 그래서 동급인 차들은 이제 다 4기통이란 말이야. 4기통 차들에 비해서는 전혀 뒤처짐 없이 나가. 요 순간 나가는 건 얘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. 그렇다고 해서 티볼리 같이 막 울컥울컥 나가진 않고. 평소에 연비 한 어느 정도 나와요? 연비 지금까지 한 13 조금 못되게 나오고 있거든요. 아, 연비는 좋은 편이네. 예, 연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다음에 사도 또 이 차를 살 거야? 아니면 좀 후회되는 부분이 있어요? 만약에 제가 제 나이 때 다시 이 차를 다시 산다 그럼 무조건 전 이 차를 삽니다. 아,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나이가 올해 30입니다. 아, 30? 예. 초년생 차로 딱이네요? 사회초년생한테는 SUV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전 이 차를 무조건 사라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어쨌든 외제차잖아요. 수리비랑 서비스 받는 거 더 비싸지 않을까요? 일반 동급에 비해서? 이 정도 차급에서는 거기서 거기라도 크게 뭐 부담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내가 지금 사회초년생이고 그러면 솔직히 월급이 솔직히 거서 다 정해져 있어요. 비스무리하게 내가 특별히 사업해서 성공한 게 아니면 매달 어느 정도의 유지비가 나갈까? 몇 개월 할부로 사신 거예요? 36개월입니다. 선납금 얼마 넣고요? 1500. 1500 넣고 36개월? 예, 맞습니다. 그랬을 때 40만원 정도요?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기름값이 한 달에 한 40 드신다고요? 예, 기름값은 그 정도 듭니다. 제가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. 그러면 일반 분들 한 절반 정도 보면 되겠네요? 그죠? 잠깐만, 세금도 뭐 그 3기통이라 진짜 적게 나오겠네요? CC가 적어서? 예, 세금도 적고요.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공 할인이 되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할 일이 없습니다. 자, 보험료 얼마 나왔죠? 보험료 제가 이제 운전을 처음 하는 건데 한 1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. 110이요? 예, 예. 110에 그 매달 나누면 월 한 8-9만원? 그쵸? 그죠. 이 구독자분이 좀 운행을 많이 하는 거 한 달에 한 70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우리 채널에서 70 정도는 뭐 이제 아주 여유 있게 쓰는 거잖아. 저희 채널 많이 봤죠? 그 준PD라는 분에 비해서는 뭐 거의 충격도 안 오죠 지금. 예, 예. 이제 구독자들도 뭐 저거 정도면 이제 가능하겠다 뭐 이렇게 볼 거야 이제. 월 200만원 K7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. 아, 뭐 그 정도는 뭐 이제 예. 나가줘야죠. 초년생이 타기엔 진짜 딱 좋다. 이 돈도 아깝다 하면 솔직히 더 밑에 급 봐야 돼. 일단 스토닉이라든지 베뉴 이런 거 그런 건 또 너무 작잖아요. 요즘 타 채널에서 이 차를 좀 안 좋게 많이 얘기를 하던데 내가 오늘 타보니까 나는 괜찮은데? 디자인을 보거나 정말 내 취향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리고 어차피 가격대가 보통 2000 중반에서 3000 중반 사이 될 거예요. 또 차급을 넘어갈 수 있는 차가 될 수도 하긴 한데요. 저는 이 차를 사라고 하면은 2000 후반에서 3000 맞춰서 살 것 같아. 시동으로 합쳐서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연비도 잘 나오고 그다음 공용주차 할인도 잘 나오고 디자인도 죽이고 하지만 실내 디자인은 제 스타일은 아니고. SUV 보니까 나도 SUV 타고 애기 데리고 놀러 가고 싶고 그렇다. 자기 5시리즈를 팔고 트레일블레이저로 바꾸자. 이건 차박대. 그럼 한번 해봐. 이걸 이렇게 딱 접어. 이렇게 안 보인다. 이렇게 딱 비켜봐. 어때? 이 정도면 가능하지? 넓네. 진짜 넓어. 난 누워볼게. 딱 되네. 어때? 오, 요 정도는 캠핑 가능하겠지? 가능. 트레이블레이저로 바꾸자. 그래, 바꾸자. 자기 거 5 시리즈 팔고. 자기 거 팔고. 자기 거 팔고. 자기 거 팔고. 어때? 여러분, 이거는 차박도 가능한 차고 캠핑용으로도 딱 좋습니다. 애기 태우고. 좋다, 이거. 이사, 재벌이었습니다. 와이프 차는 5 시리즈에서 트레이블레이저로. 오케이? 안녕히 계세요.